괜찮아. 넌 그때 어쩔 수 없었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뭐, 그런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야? 구원자는 무슨, 이 쓰레기. 시원찮은 반응, 짜증나. 다른 애들은 구원자라고 부르는 모양이지만 난 널 그렇게 부를 생각이 없어. 맨날 이 정령 저 정령 따라 비위나 맞추고 넌 너의 기준이 없어? 이 위선자. 꼴사나워. 먹으마. 간밤에 그런 일이... 구원자님, 괜찮으세요? 벨라나가 구원자님의 신변을 그토록 위협할 줄은... 안 되겠네요, 메피. 오늘부터 보안을 강화해요. 네, 유리아님. 구원자님, 제때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벨라나가 떠날 때 구원자님의 입 안에 이게 들어있었다고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유리아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깜짝 놀랐겠네. 성분을 분석해볼게. 나한테 줘. 응? 구원자님? 구원자가 실수로 두 장 정도 삼켰으면 바로 죽었을 거야. 맞아. 정말 아쉽게 짝이 없는 일이지. 이 엉터리 자칭 구원자. 네 숨통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끊어놓겠어. 이 엉터리 자칭 구원자. 네 숨통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끊어놓겠어. 구원자! 아케나인 잔챙이들에게 오냐오냐 보호받으니까 행복해?
위협은 그만두세요, 벨레나. 왜 구원자님을 공격하는 거죠? 잘 지켜봐. 너희가 그렇게 싸고 도는 그 녀석이 내 채찍 한 번에 픽 나뒹구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줄게. 방지 센서 기동. 추적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를 사러 나가시는군요. 동행하겠습니다. 멍청하긴. 그야 당연히 너 같은 벌레들을 떨쳐내기 위해서지. 헐빠진 표정이네. 벌레를 피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납득이 안 된다면 장미 가시에 대한 신화라도 알려줄까? 머리가 안 좋다면 이렇게라도 교양을 쌓아봐. 옛날 옛적에 큐피드가 난생 처음으로 장미를 봤어. 큐피드는 장미가 너무 아름답다면서 키스하려 입술을 내밀었어. 그리고 마침 그 장미 안에 들어있던 꿀벌이 있었어. 깜짝 놀란 꿀벌은 침으로 큐피드의 입술을 쏘았고 이를 본 여신 비너스가 그 꿀벌에게 분노해서 벌들의 침을 모조리 빼서 장미 줄기에 박은 거야. 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 잘 뜯어보면 참 불합리하고 성격 나쁜 신이지. 너와 정령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유리안님의 실상도 어쩌면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 장미 줄기에 가시를 박아두면 큐피드가 더 따끔거려 할 텐데 왜 비너스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라고? 이 이상 장미에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잖아. 뭐야, 넌 머리가 없어? 역시 너랑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 하, 순식간에 공기가 텁텁해졌어. 불쾌해. 예상치 못하게 널 만나서 그래. 썩 꺼져.
몰라, 나는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 실제로 그 결과, 지금 구원자는 계속 벨라나를 생각하고 있잖냐. 뭐, 어찌됐든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니 지켜주마. 참, 혼자 두기 불안하고 하약한 구원자구만. 젊어가지군. 벨라나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잖아. 동의합니다. 구원자님, 좀 더 경계하셨으면 해요. 윤서가,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 다 부질없는 짓이야. 구원자님은 벨라나님에게 불호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시는군요.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바로 그거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검열하는 모습. 그게 문제라 이 말이다. 나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 따윈 지천에 놀려 있다고.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아직 100살도 안 된 너에겐 당황스러운 일일지 모른다만. 너무 깊게 생각 말아라. 정신 건강을 유지해. 그래야 육체의 젊음이 유지되는 거라고. 그래 그래. 귀한 조언을 해줬으니 귀담아 듣고. 정 그렇게 벨라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내가 좀 얘기해주지. 벨라나는 아주 옛날부터 혼자였어. 다른 정령들과 호흡을 맞춰서 전투에 참가하는 일 따윈 거의 없었겠지. 그리고 항상 겨울 냄새가 났어. 겨울 냄새요? 그래, 뭐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령들을 표현하려면 때론 이런 수식어도 필요해. 나 같은 원로 정령, 아니 경험이 풍부한 정령이 되면 정령마다 휘감고 있는 오라를 느낄 수 있어. 예를 들면 클라라는 가을 오후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지. 벨라나는 겨울 새벽의 냄새를 몰고 다녀. 아마 내내 얼어있는 채 별로 녹아본 적 없는 눈 같은 삶을 살았겠지. 구원자님, 아침, 일어나는 게 싫어질 때. 밤, 이
이대로 잠드는 게 싫어질 때, 그리고 내가 나인 게 싫어질 때. 뭐야? 뼈다귀를 발견한 개처럼 달려오기는. 내가 가르쳐준 큐피드 신화가 재밌었다고? 그래서 좀 더 대화하고 싶다고? 싫은데. 오래 살아서 좋은 것 따윈 하나도 없어. 이 멍청이. 자유라는 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 죽기 싫으면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 이 얼간이 자식이. 그 녀석은 이제 없군. 아주 옛날 눈을 뜬 시절부터 계속 바래왔던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 하고 싶은 것도 찾지 못했다. 항상 화가 나 있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했던 것 같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제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한동안 화가 난다는 감정조차 잊고 있었다. 하지만 구원자라고 불리는 그 녀석을 보고 어쩐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정말 오랜만에 화가 났다. 계속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하루하루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어쩌면, 혹시 너라면, 널 이용한다면. 정말 아침은 올까? 낮이란 게 있을까? 내 키가 산만큼 크다면 산에서는 볼 수 있을까? 수령 같은 발이 있을까? 새 같은 깃털이 있을까? 나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유명한 나라에서 가져온 걸까? 작은 순례자에게 꼭 알려주세요. 아침이라 불리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주 옛날에 인류가 남긴 시인가? 에밀리? 책에는 딱히 관심 없다. 시 속에 담긴 내용 따위 할 게 뭐야?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생각이구나. 나만이 느낀 감정이 아니었어. 그 사실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이지만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고원자랑 메피로부터 에버톡이 무슨 일이지? 벨라나? 벨라나라면 그... 벨라나를 처음 본 건 꽤 옛날의 일이다. 나는 잘 무리지어 다니는 편이 아니다. 그래서 기척을 잘 숨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애의 그런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건 아마 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은 이 근처에서 약초라도... 아! 그 애다! 이름이 아마 벨라나였나? 전투 방식이 나랑 잘 맞아서 그런가 우연히 싸우는 걸 본 그때 이후로 뭔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지. 계속 살아야만 한다. 어떤 자들이 죽더라도 계속 살아야만 한다. 모든 것들이 평소처럼 굴러가야 한다. 장례식은 남겨진 자들에게 제정신을 차리라고 주어지는 일거리다. 장밋빛으로 살아가라. 낭독? 시인가?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의외네. 그 애를 잘 모르지만 어쩐지 나에게 그때 벨라나의 모습은 뭔가를 납득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그때는 뭔가 좀 더 눈동자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지친 걸까? 하루님을 아케나인에서 뵙는 건 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에 연락드렸듯이 하루님께 벨라나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녕, 구원자랑 메피스토 펠레스. 나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애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가끔 숲에 있는 걸 봤거든. 난 너희에게 몇 번 신세도 졌으니까 뭐... 딱히 내가 벨라나를 적대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방어 패턴 같은 건 알려줄게. 벨라나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다고? 뭔가 원한을 산 거야? 그게... 이쪽에서 무례를 범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 시를 낭독하고 있던 모습은 내가 혼자 몰래 본 거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그 애는 원래 아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님. 그리고 구원자님, 사실 지난번에 몰래 외출하신 걸 알고 있어요. 구원자님이 벨라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 역시 구원자님이 그런 분이라서 진심을 다해 모시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벨라나님이 한 번 더 구원자님께 위협을 가한다면 저와 방주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체포 후 격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사살도 불가피해요.
아니요. 요즘에 구원자님을 보면 정말 조마조마하지만 그 또한 구원자님다운 모습이니까요. 정령들은 기본적으로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긴 잠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만 구원자님과 계약한 방주의 힘은 절대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벨라나님이 완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제압에 그치지 못하는 점 용서해주세요. 이런 곳이 있었군요.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기 좋은 장소네요. 벨라나님은 왜 이런 곳을 만드셨을까요? 장미꽃을 좋아하시나요? 아주 옛날에 책을 읽으려고 만든 정원이야. 뭐야? 죽여달라고 재벌로 찾아온 건가? 벨라나님,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왔습니다. 구원자님과 에덴의 안전이 담보되는 선에서 원하는 걸 말씀해주세요. 넌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이 결함 품 오퍼레이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공손하게 부탁이라도 할 것 같아? 정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 건 처음이군. 맞아. 나는 이곳을 시를 읽기 위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한참 동안 까먹고 있었지만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 역시 이 녀석들과 함께 있다 보면 짜증나는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빨리 해야 해. 이 도차도 안 되기 전에. 벨라나님, 구원자님을 보호하는 방주의 힘은 벨라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미 구원자님과 계약을 끝낸 몸. 충고드립니다.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너인 정말 어리석어. 너같이 유치하게 감정에 흔들리는 내가 날 이겨먹을 리가 없잖아.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당신은 구원자님이 어떻게 대답했더라도 화를 냈을 것 아닙니까? 잘하네. 똑똑해서 좋겠어, 방주의 정령.
구원자님, 왼쪽 손등에 출혈이... 치료가 가능한 정령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겠습니다. 지금 방주를...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나는 네가 너무 싫어. 그리고 너를 싫어하고 있는 나도 정말 싫어. 너랑 있다 보면 너를 싫어하는 내가 바보라고 온 세상이 비웃는 것 같아. 넌 언젠가 말했었지. 영원히 살면 선택할 때 여유로워질 것 같다고. 영원히 산다는 건 선택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 선택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벨라나님, 물러서 주세요. 이 이상 구원자님의 안전을 위협하신다면 당신을 섬멸 대상으로 인식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오는 거야. 넌 언젠가 말했었지. 영원히 살면 선택할 때 여유로워질 것 같다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선택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 선택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뭐야? 너 내 욕망을 알아? 같은 취급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방주가 구원자님을 관리자로 인식하고 공격이 무효화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니. 넌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그런 뻔뻔한. 내 목적을 알아챈 거야? 방주의 공격은 너한테 무효화되는 거야? 원래 알고 있었어? 이런 멍청이가. 죽어도 되는 목숨이야? 너도? 마지막에 나를 구해내는 게 결국 너라는 게 정말 최악이야. 이 구원자. 일단 구원자님이 안전해지셨으니 저로서는 안심입니다만. 맞아요. 벨라나와는 화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원자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구원자님, 혹시 또 벨라나로부터 위협이 온다면 숨기지 말고 꼭 말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답일까?
진심을 전하는 게 여전한 생각이야. 삶의 의미는 없어. 하지만 잠시간 너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했어.